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변함없는 푸른 소나무, 성솔 김진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자신의 신경을 입장문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사리사욕 없이 국회법 사위에서 악법을 막는 데에만 매진했고 당리당략과 당과 싸움에 초연했던 그였지만 암울한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태극기 애국의 병의 지지도 함께 실어보냅니다. 성령 김진태 입장문. 홍준표 대표는 자중자애 하라. 춘향이랬다. 향단이랬다. 왔다갔다 하더니 이젠 향단이로 결정한 모양이다.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나 보다. 탄핵의 진실도 재판에서 명예회복도 홍 대표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사디찬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라.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박근혜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공정하게 재판하면 무죄가 된다. 우리가 집권해야 박근혜 탄핵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홍 대표가 직접 한 말이다. 그러더니 최근엔 아직도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 영명을 시도하는 세력과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 고 한다. 이제 친박은 없다. 홍준표의 정치적 셈법에서만 존재한다. 박근혜 동정심을 팔아 정치적으로 영명하려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영명이 가능했으면 홍 대표가 먼저 했을 것이다. 박근혜를 필요에 따라 들었다 놨다 하는 정치꾼만 존재한다. 언제는 엄동설 안에 태극기 들고 거리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던 애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더니 박근혜 미망의 가치와 보수우파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극우들의 진동으로 바뀐다. 태극기는 밥사모가 아니다. 무너져 내리는 나라가 걱정돼 뛰쳐나온 분들을 극우들의 진동이라고 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지난 2월 장외 집회에 당원 5,000명 모였다 치면 3.1절 태극기엔 자발적으로 50만 모였다. 이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보수우파 통합이 가능하겠나? 과연 누가 보수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나? 자한당은 총체적 난국이다. 지방선거 승리는 갈수록 요원하다. 당은 대표의 놀이터가 아니다. 대표로서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지쳤다. 6.13 지방선거 시까지 모든 선거 일정을 당 공식기구에 맡기고 대표는 일체의 발언을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 대독.